우스어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디오는 제가 월요일날 올리는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를 다시 올립니다. 지금 안 본 사이에 보니까 래퍼들 탑40의 그 오피셜 뮤직비디오 비주얼 아트 영상들이 올라온 거를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최종 40인의 어떤 그들을 어떻게 보면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런 개개인의 단독별 이런 비주얼 아트 클립까지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TV쇼를 제작한 제작사들한테 정말 이거는 박수치고 싶은 일이에요.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치고 싶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에 알려져 있지 않는 래퍼들을 이렇게 보면은 서포트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이거는 쇼미더머니에서도 사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여가지고 물론 그룹송들은 있었지만 개개인의 솔로 음악들을 이렇게 비중있게 다뤄준다는 거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비주얼 아트 영상을 두 편을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볼 영상은 바로 월디입니다. 월디는 제가 뭐 이미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도 많이 언급을 했듯이 제가 굉장히 좋아라 하는 래퍼예요. 왜냐하면 바이브 자체가 워낙 인터내셔널한 느낌을 많이 가져다 주는 래퍼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좋아할 수 있었던 래퍼였죠. 근데 이 월디의 비주얼 아트에 사용되는 곡을 보려고 합니다. 키스키스라는 곡인데 제가 이 곡이 궁금해서 유튜브에 좀 찾아보니까 원래 곡의 그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러니보이라는 아티스트의 키스키스라는 곡을 월디가 이제 피처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디의 벌스만 여기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가사 해석을 해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드립에 대한 가사들을 래퍼들이 많이 쓰지만 얼마나 더 멋있게 쓰느냐가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래퍼로서 잘 나가는 플레이어로서 어떤 그렇게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뭐 샤넬 향수를 뿌리고 이제 24K 보석들을 차고 롤렉스를 차고 이제 우리는 갱시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 얘기하는 드림 래퍼들의 어떤 멋있게 그리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월디의 키스키스 비주얼 아트부터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비트가 너무 좋더라고. 역시 폼이 좋아. 특히 저 뒤에 비주얼 아트의 배경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길거리 모습들을 뒤에 배경으로 하니까 더 좀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 저는 월디가 분명히 떡상할 가능성이 많은 래퍼라고 생각해. 진짜 랩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랩 진짜 잘해요. 스타일리시하게 뱉는 래퍼야. 그러니까 그거지. 약간 좀 그거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좀 스윗한 느낌보다는 약간은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좀 갱시세 바이브로 사랑을 얘기하는 느낌들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여러분들 러니보이의 그 키스키스 풀 버전을 들어보시면 곡 진짜 좋아요. 추천드릴게. 오. 자, 이번에는 또 제가 주목하는 래퍼죠. 리치 초이의 비주얼 아트를 볼 겁니다. 이 곡의 제목이 루아송이라고 읽더라고요. 정글의 법칙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가사를 구하지를 못해서 단지 비디오만 보면서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곡은 굉장히 저의 흥미를 끄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비디오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리치 초이의 비주얼 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이 멜로디를 들어보세요. 지금 이 멜로디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죠. 이거는 이 음악의 샘플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 하면 카니 웨스트가 파워라는 곡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파워 덕분에 이 곡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게 샘플 원곡이 아프로메리카의 컨티넌트 넘버 6라는 곡인데 굉장히 옛날 음악이에요. 그거를 카니 웨스트가 파워를 만들 때 샘플링을 한 거고, 이제 리치 초이가 루어숨을 만들 때 샘플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멜로디가 됐죠. 저는 이 음악을 샘플로 만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파워에 그 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이 될까 싶었는데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그치? 어떤 정글의 표현을 하기 위해는 이 멜로디가 적합한 것 같아요. 오우! 비스트 모드로 완전히 밟고 있는데? 되게 터프한 느낌이 매력인 것 같아요. 리치 초이 랩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좀 러프한 느낌들이 좀 귀에 때려박을 때 느낌들이 좋아. 오, 후, 후. 야, 뒤에 그 사자까지 백그라운드로 있으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레오파드 프로젝트 같은 거 착용하고 하니까. 근데 래퍼들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게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 Welcome to the jungle. 멋있네. 리치 초이의 러송 그리고 월드의 키스키스까지 비주얼 아트 퍼포먼스 하는 거 잘 봤습니다. 두 곡 모두 다 굉장히 매력 있었어요. 일단 월디부터 얘기를 해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월디한테서 표현되는 그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이 키스키스에도 잘 묻어나는데, 멀디 같은 경우는 어떤 랩할 때의 그 속도감 같은 게 있어요, 특유의. 그거를 느끼면서 랩을 들으니까 되게 뭔가 제가 벤츠의 스포츠 몰드를 받고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슈퍼카는 아닌데 벤츠 같은 세단의 스포츠 몰드를 밟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랩을 듣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월디의 랩은 신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되어 있다. 세련미가 굉장히 강조된 랩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치 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터프하고 투박하죠. 어떻게 보면 월디랑 비교했을 때는 리치 초이의 스타일은, 스타일 영역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뭐 DMX나 그런 스타일에 가깝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루아송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샘플이 들어간 음악으로 트랩을 만들어 버리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게 신선했는데, 리치 초이의 그 러프한 랩이 굉장히 좀 이 곡을 좀 빡세고 하드하게 만들어주니까 덩달아 막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가사는 뭐 이해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이게 뮤직비디오에 준하는 영상으로 이제 제작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었고, 오피셜 퍼포먼스인지 오피셜 뮤직비디오인지 약간 헷갈리게 경계선상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그런 영상인지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베트남 힙합씬에 잘 알려지지 않는 래퍼들, 킹 오브 랩에 참가한 래퍼들을 좀 붐업시키기에 정말 좋은 영상이라서, 퍼포먼스를 구현한 어떻게 보면 킹 오브 랩의 제작진들한테 더 좀 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쇼미더머니에도 없던 퍼포먼스야. 정말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